IMO 전담 인력이 두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장관님 북한도 두 명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국제회사기구 대표부가 설치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IMO 기준에 따라서 조선산업이나 해운산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관님 우리 IMO 국제회사기구 지금 사무총장이 임기택 사무총장이죠. 저희 네, 맞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출신이 재임에 대해서 2023년까지 국제회사기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O 국제회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 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 국제규범을 만드는 UN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은 세계 1등에서 2등 그리고 해운산업은 세계 5위 규모입니다. 이런 저희 대한민국이 국제회사기구 대표부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희 정부가 2015년도에부터 IMO 대표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주영 한국 대사관 내 IMO 전담 인력이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장관님 북한도 2명인 거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서도 두 명을 이 대표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세계 5위의 해운 대국인 대한민국이 IMO 대표부 두 명 그것도 영국 주영 한국 대사관에다 두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좀 빨리 안행부 기획재정부 해수부와 협의해서 이것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외교부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네. 네, 관계부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대표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은 외교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처와 지속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조선산업이 주로 부산, 울산, 경남 쪽 불경 경제 그리고 목포 쪽 이 남북권 경제와 집중 연결이 돼 있는데 국제회사기구가 올해부터 황 배출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춰가지고 지금 모든 조선산업이 이제 배들을 연료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벙커 CU를 이제 LNG 추진소로 바꾸든지 아니면 스크래버를 만들어서 그 탈황 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든지 뭐 수소 배를 만들 여러 가지 그런 변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IMO 기준에 따라서 조선 산업이나 해운 산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는 이 엔진이라든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산업, 조선산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북극 항로 개척과 북방 경제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안행부 장관을 설득하고 해서 저희들도 돕겠습니다만 이거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반도고 이 분단이 돼 있어서 이 섬보다도 더 고립돼 있는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야 세계와 연결되는데 이걸 반드시 이러한 IMO 사무총장을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